4.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속죄사역.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흉악범으로 몰려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대낮에 벌거벗기운 채로 달리사 온갖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계시면서 일곱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3시부터 제6시까지 세 말씀을 하셨고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흑암이 3시간 계속되는 속에서 운명 직전 제9시 즈음에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상의 6시간은 그의 일생의 압축이었고 구속 역사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십자가상의 6시간을 위해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6시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과 사단의 심판과 성도의 최후의 승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계시면서 남기신 불멸의 일곱 말씀,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속죄를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이에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떤 이유도 불문하고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가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골고다의 언덕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소 가르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6번째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텔레오의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그 끝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끝이 아니며 애초에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룬 사실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사역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으며 그 구속사역의 효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확인한 로마 병사는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으며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화목과 성도의 자세. 1.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화목. 화목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적대 관계에서 우호와 평화의 관계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우호관계는 단절되고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영적인 무능을 가져왔습니다. 이 진리는 칼빈주의에서 역설하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생은 육체의 부패성, 죄의 성질, 옛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우호 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능력조차도 없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서 우호 관계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아가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카파르, 신약에서는 헬라어 카탈라게로 쓰였는데 모두 화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였으나 십자가는 인간을 하나님 품속에 안기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일생 동안 사망에 매어 종노릇하던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속죄 사역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졌고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외에 다른 속죄 수단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역사상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그 값을 따질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 8절에 표준 세변역에서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생명의 구속이란 아무리 큰 재물이 있어도 능히 이룰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2. 속죄받은 성도의 자세. 참으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영원히 갚을 길 없는 구속의 사랑에 비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죄 은총을 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그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찔리고 채찍에 온몸이 상하면서까지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는 결코 일회용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무런 감격이나 감화 없이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 다할 때까지 목숨을 바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요 더 나아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은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생명,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온몸을 다 바치고 힘을 다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속죄 은총의 빚을 갚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십자가 복음의 증거를 힘쓰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구속사적 경륜과 언약. 성경 속에는 인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대마다 연결해주고 있는 고리가 바로 언약이요 그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둘로 나뉘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하나님의 지극한 아가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 사역에 불변, 부동, 영원한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때가 참에 기약대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기약이 이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성취를 위해 어김없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과 그것이 성취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언약과 그 성취는 완벽한 설계에 따라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 경륜 속에서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경륜에 따라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1. 언약의 의미. 1. 히브리어 베리트. 언약이란 히브리어로 베리트로서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인간은 그의 피조물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상호 동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도 언약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언약의 소유주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어 베리트는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근동지방에서 파기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양쪽으로 나누어 놓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만약 계약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짐승처럼 쪼갬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2. 헬라어 디아데케. 70인경에서는 베리트를 대부분 디아데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아데케는 디아와 티데미를 두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서 둘 사이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란 두 상대방,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디아데케는 신약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언약은 보통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유언은 죽는 사람이 남은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남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어원적 의미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과 그 언약의 상대인 인간이 하나로 결속되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도구로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 하나님과의 언약의 특징. 1.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 성경에서 언약이란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하여 언약을 파기할 때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회복하시고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최고 최대의 위로이며 최후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2. 영원한 언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가장 큰 속성은 한 번 언약된 것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었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떤 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결코 무효하거나 공허해지지 않고 중간에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계획하신 말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되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본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횃불 언약 역시 영원한 언약입니다. 시편 105편 8장에서 10절에서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으로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맹세하시고 율례로 주신 언약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3. 언약의 종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구속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을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구속, 곧 영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약속은 창세전 영원 세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언약 가운데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신 후 그 지으신 아담을 거기 두시고 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곧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아담과 체결하신 이 언약은 아담의 행위 여하에 따라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었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위 언약의 궁극적인 약속은 영생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간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마침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듣기에 이릅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지라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으로 유혹하였습니다. 하와는 그 마음이 미혹을 받아 뱀의 거짓된 말을 믿기 시작하였고 은근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으로 손을 내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 다른 유혹자가 되어 선악과를 그 남편 아담에게 주었으며 아담도 그것을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불신앙,
불순종,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행위 언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로 인류에게 쏟아진 저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땅은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며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되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선고를 받았으며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범한 자는 결코 영생할 수 없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인간을 타락시켜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과 함께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행위 언약이 깨진 결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던 존귀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2. 구속언약. 구속언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세우신 언약입니다. 행위언약을 지키지 못해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취시킬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인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지불함으로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의를 충족하시고 구속 언약의 요구를 확실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역사의 실천에 근거하여 그에게 속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3.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생각할 때 은혜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회개라는 요소들이 은혜 언약의 공로적인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 언약은 언약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반면에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이행을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십니다. 인간들은 다만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달리 무슨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뜻하신 자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주시는 끝없는 사랑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먼저 사랑의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사의 각 시대를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4. 언약 계시의 점진적 확대. 1. 구약에 나타난 언약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는 죄로 인한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점진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구원 역사의 완성을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최초의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난 최초의 언약입니다. 구속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계시된 언약들은 모두 이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에스겔과 맺은 영원한 언약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언약들 중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중심으로 특히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에 나타난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일곱 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첫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약속을 하셨습니다. 둘째, 창세기 12장 7절에서 최초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8절 다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넷째,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하셨습니다. 다섯째,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서 할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섯째,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이삭 탄생에 대한 재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서는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 지금까지의 언약들에 대하여 최종 확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러한 언약들은
이후에 전개되는 구속사의 중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강력한 다윗 왕권을 수립해 나가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3. 횃불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 구약에 나타난 많은 언약들과 아브라함과 맺은 일곱 번의 언약 가운데서도 은혜 언약의 뜻이 가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에 이르러 그 윤곽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횃불 언약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뜻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타락한 인류의 잃어버린 땅과 그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구속사적인 중대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신학자 에릭 사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구원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체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횃불 언약은 선민의 선택, 번성, 국가적 형성, 그리고 그들이 거할 처소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언약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1.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당사자들이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맹세의 언약으로 만일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역설하신 것입니다. 2.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가장 뚜렷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4대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횃불 언약은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영영한 언약을 세우셨다면 그 언약은 오늘날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은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언약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중요한 언약입니다.